있는데요. 네. 예, 신선하고 맛있는 참외를 네. 장아찌로 먹으면 많은 효능이 있다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요? 글쎄요. 한번 알아볼까요? 참외장아찌가 숙성이 되면 봄부터 여름까지 맛있는 여름 반찬으로 먹을 수 있다는데 다섯 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외쳐주실래요? 그래요. 예. 첫 번째, 1. 황열을 치료하고 독성을 해독해서 간 기능을 돕고 간을 튼튼하게 한다. 2. 몸속의 위액균을 없애는 기능이 있어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좋대네요. 네, 3.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당분 흡수가 빨라서 탈수 증상을 취해진대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자, 그럼 네 번째는요? 이뇨 작용을 도와서요. 붓기를 빼주는데 선생님 매일 먹어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소개해 주시죠. 네, 수분이 풍부하고 칼륨이 많이 있어서 신장 기능을 돕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많이 먹어서 기 찍찍 자라나야 돼요. 네, 그래요. 참외를 많이 드시고 여름에 식중독을 이겨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술 좋아하는 유진표 씨, 참외 많이 먹고 간 회독 많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가수 소개해 주시죠. 윤석희 씨가 부릅니다. 팔심이 문경세제. 찾아가